사람과 사회적 경제의 스님 연수교육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카페 종료 여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의 사회 공헌들을 일반 사회에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 스님 연수교육 첫 순서로 박주원 센터장이 불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박준 센터장은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창 선운사 부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마, 서울 수암사가 운영하는 마인드푸드, 한마음 선원 부설 지구사랑 작은 실천 등 교육, 사찰 음식, 환경 EM 제품 등 분야는 다양합니다. 박준 센터장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면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이 포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속가능 경영도 나름대로 가능하다.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요즘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좋은 일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에게 거의 몇백억, 몇천억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이 진행된 종로구 종로여가 카페는 사회적 기업을 모델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 센터장은 이러한 활동에 이웃 종교들이 앞서 있지만 카페 개설 등 그 주제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수천 년 간직하고 있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찰 음식과 명상, 템플 스테이와 사회 복지 시설까지 관련 사업에 발을 들이며 성공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통해 사찰님과 사찰음식 활용 사례 등을 들으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불교가 많은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조금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조합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회적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 경영 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선순환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